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마스터피스 MP55 나이트버드 섀도우라는 제품입니다. 아, 제가 최근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아서 조금 듣기 거북하셔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힘있게 활기차게 좀 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아, 목도 많이 아프고. 아, 근데 또 이거는 또 보여드려야겠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나왔던 마스터피스 RC 제품의 이제 좀 생놀이 개념으로 나온 그런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는 지원 애니메이션 제가 본 것까지 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냥 생놀이로 나왔나 보다 했는데, 또 이름 들어보면은 실제 있는 친구가 왔고, 조금 닌자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표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닌자들만의 그런 마스크, 그 다음에 뭐 쌍차, 이제 사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무기들을 들고 나온 그런 친구인 것 같고요. 일단 검은색 블랙 계열의 색상의 친구이기 때문에 바로 구매를 했었어요. 더 알아보지도 않고 그때 조금 제 자신을 말렸어야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MP55 나이트버드 섀도우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부속품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형광색으로 된 칼 두 자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형광색 안에도 이런 기계적인 표현들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런 전선 같은 거라든가 심심하진 않은데, 근데 굳이 이게 이렇게 조금 센 노란 형광색이어야 되나 싶은 그런 색감은 가지고 있어요.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블랙에 걸맞는 조금 어둡고 아니면 뭐 빨간색 그런 무기로 내줬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조인트 방향 자체가 한쪽 방향으로 밖에 못 끼기 때문에 방향은 뭐 딱 정해서 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대검 두 자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광선검 같은 거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껴줄 수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형광틱한 그런 형광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쌍차, 한국말로는 쌍차, 그리고 일본말로는 사이라고 하는 무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무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삼지창 이런 거 막 검색해봤는데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쌍차라고 하고요. 조인트는 이렇게 큰 거 하나, 그리고 양쪽으로 조인트 낄 수 있게끔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게이트 자국 조금 보이는 형광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이펙트 파츠들 들어가 있고요. 이런 이펙트 파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총에다가 껴줘서 뭐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전에 광선검 앞쪽에 빼주면은 딱 껴줘서 이런 식으로 좀 화염에 빛나는 듯한 검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그만 이펙트 파트는 이렇게 조그만 권총에다가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도색이 된 조그만 권총 한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렇게 골드로 포인트 도색도 해줬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피막이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조그만 권총보다 조금 더 큰 권총, 그리고 권총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총집 안에다가 이렇게 껴주고 나중에 이렇게 조인트로 허벅지 쪽에다가 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닌자 컨셉에 걸맞는 이런 표창 두 자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손바닥을 펼쳐주고 이렇게 조인트를 껴줘서 표창을 날리는 듯한 포즈는 아니고 표창을 손바닥에 붙인 듯한 그런 연출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표창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입 벌린 마스크. 아, 역시나 본가 QC답게 노란색에 저렇게 도색이 미스난 곳이 있어요. 아, 이렇게 입 벌린 얼굴과 그리고 눈에 뭐가 튀었다. 아, 참 굉장히 조금 그런 얼굴 파츠가 들어가 있네요. 입 벌린 파츠, 이게 표효하는 듯한 그런 파츠 같지는 않고 그냥 입을 벌린 듯한 파츠 같은데, 아, 눈에 저렇게 도색 팀까지. 아, 조금 아쉽습니다. 본가의 QC는 역시나. 근데 이 볼에 이렇게 점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튀어나온 여드름 같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펄도색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가까이서 봐주시면 이렇게 블랙 유광 느낌으로 도색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색으로 도색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사출 느낌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조금 펄도색 느낌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디셉티콘 마크 앞에 딱 들어가 있고요.
RC는 오토봇이죠. 근데 얘는 디셉티콘 멤버로 나오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운전석 표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줬어요. 도색이 저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RC보다도 조금 더 디테일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좌석 표현 같은 것도 해줬고요. 이렇게 검은색 도색은 굉장히 반딱반딱 빛나는 이런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굴이 비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패인 상태라 얼굴이 잘 안 보이게끔 잘 각도를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RC랑 거의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금색 비슷하게 도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엉덩이 허벅지 뒷부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렇게 안쪽에는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무슨 챔피언 벨트 마냥 저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안쪽이 뭐야 이거? 와, 일부러 몰드를 넣은 것 같진 않고 여기가 좀 표창무늬 느낌 나기는 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RC랑 비교를 했을 때 모양은 완벽히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검은색 도색이다 보니까 크기가 조금 작아 보이는, 그래서 저처럼 뚱뚱한 사람들은 이제 검은색 옷을 많이 입죠. 이런 효과가 있어서 말라 보이는 효과가. 그래서 뭐 경첩 위치라던가 아니면 그런 거의 모든 부분들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벨트 부분이 조금 다르고요. 아무래도 RC가 색깔이 흰색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반딱반딱 빛나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허벅지 뒤쪽.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클리어 파츠 색깔 다른 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크 다른 거 말고는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제 로봇 모드 때 얼굴이 조금 달라지겠죠. 비클 모드 시에 뭐 이런 데다가 무기를 딱 양쪽으로 장착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앞쪽에다가 권총도 끼고 뭐 할 수 있다는데 사실 저는 이런 난잡한 거 별로 어디 안에 이렇게 수납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제일 티나는 거는 이렇게 대검을 양옆으로 껴줄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거. 사실 모든 무기를 장착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따로 보관하시게 될 거예요. 아니면 박스에서 안 꺼낸 상태로 봉인시키시거나. 그래서 이번에는 MP55 나이트버드 섀도우 밤새 그림자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일단 변신 같은 경우는 RC랑 진짜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스피드하게 해볼게요. 목도 아프고.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있는 조인트를 빼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뒤에 있는 조인트도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중인지 긁히는 거 조심해주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줘도 되고요. 이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줘도 돼요. 근데 저는 안쪽으로 넣는 게 조금 더 변신이 잘 되는 기분이라.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이중인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딱 하고 접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회색 분할선 있는 쪽에서 빼주고 여기 뒤에도 조인트 이렇게 빼줘서 위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안쪽으로 그리고 이중인지 살짝 올려서 접어주고 여기 뒤쪽에 있는 이중인지도 이런 식으로 딱 접어서 안착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를 빼주면 이런 식으로 딱 분리가 됩니다. 저기 안쪽에 조인트. 그 다음에는 여기 등받이 있던 부분 부품을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밀어 넣어 줄 거고요. 그래서 안쪽 뒤에 딱 안착되게끔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조인트 뚝 빼고 대각선 여기도 딱 빼서 대각선 살짝 해주고 가운데 있는 부품을 이런 식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품은 이런 식으로 힌지 이용해서 살짝 가지고 올라와 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위쪽에 금색 있는 부분을 빼서 이렇게 슬라이드 해주고요. 안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위에 먼저 살짝 접어주면서 안쪽으로 꾹 접어줄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접혀집니다. 아예 반대쪽으로.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조인트 빼면서 슬라이드, 그리고 밑으로 슬라이드, 그리고 접고 안쪽으로 이렇게 딱 접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부품 딱 열어주고 다리를 가져와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일 때 안쪽으로 넣어서 내려주고요. 그리고 발바닥 이렇게 펴주고 여기도 이렇게 펴주고요.
아우, 다리가 참 RC 때도 느꼈지만 굉장히 라인을 잘 뽑아줬어요. 이 둔부 쪽에 톡 튀어나오는 부분 하며 아우 좋아 좋아. 그 다음에는 여기 힌지 이렇게 살짝 빼주고요. 그 다음에 팔은 밑으로 가지고 내려와 줍니다. 그리고 안착시켜주고 여기도 이렇게 안착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살짝 걸쳐있는 조인트 빼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부품 이렇게 다시 안착시켜주고요. 아, 여기도 조금 플라스틱 사출 느낌이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보이는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레드선. 일본 아마존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교환받으면 얼마든지 교환받을 수 있는데, 아, 뭐, 플라스틱이 이럴 수도 있죠. 뭐, 한 50만원 넘는 제품도 아니고, 그리고 가져오면서 이런 식으로 얼굴을 앞쪽으로 빼줍니다. 아! 이게 뭐야! 아, 좀 RC처럼 이쁜 얼굴을 기대했는데, 어이씨, 무서워, 씨.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마크, 디셉티콘 마크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 올려준 다음에 여기 있는 부품을 가지고 내려올 거예요. 살짝 접어주고 대각선으로 살짝 가지고 오면서 이쪽 안쪽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 얼굴 양옆에 있는 이 부품들까지 넘겨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꾹꾹 해서 넘겨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힘으로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안착시켜 주고요. 안착시켜 주기 전에 이렇게 바퀴 먼저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안착시켜 주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등 부품 이렇게 접어 주고 가슴을 가지고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꾹 앞뒤에 조인트 껴지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이 뒷좌석을 닫았던 부품 옆에 이렇게 눌러서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을 쭉쭉 가지고 올라와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등 뒤에 있는 부품 조인트가 맞게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퀴 안쪽으로 넣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힌지 이용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와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 위에 있는 이 큰 부품도 이런 식으로 딱 안착시켜 주고요. 조금 뭐 벌어진 곳 있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안착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품은 안쪽으로 밀어서 내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손가락 같은 거 잘 정리해 주면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MP55 나이트버드 섀도우 제품의 로봇 모드 완성이 됩니다. 확실히 블랙 간지도 조금 나긴 나고요. 조금 이런 마스크 못생겼어요. RC처럼 조금 이쁜 얼굴은 아니지만, 못생겼지만 조금 강해 보이는? 진짜 닌자 컨셉에 걸맞는 저런 헤드 조형 같은 거를 넣어준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얼굴 인상 찌푸린 거 봐요. 야, 이건 좀 센 누나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등짐은 확실히 아직도 있고요. 블랙 유광 도색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스가 많이 보일 듯한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찌찌 같은 경우에는 이 목 부품이 조금 많이 내려와 있어서 균형이 조금 맞아 보이는 거지 확실히 내려가 있긴 합니다. 개선을 전혀 안 해줬어요. 근데 찌찌 같은 경우에는 보다 보면 또 적응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센 누나 캐릭터 조금 내려와도 쳐져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의 곡선 같은 거를 진짜 많이 표현 잘 해줬습니다. 야, 이런데 봐요. 이 골반 봐. 야, 이 진짜 씨. 이 RC 조형 저는 찌찌 말고는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찌찌도 적응이 되기는 돼요.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와줬고요. 이렇게 등짐도 RC 조형 특유의 저런 등짐들, 그 다음에 뭐 뒷모습도 사실 별게 없습니다. 확실히 블랙들은 이런 장기스들이 조금 많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 엉덩이, 와, 이 둔부 표현 RC 때도 느꼈지만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색까지. 왜 이런 데까지 도색을 풀로 넣어줬을까요? 진짜 마스터피스 지원 제품들 보다 보면은 왜 이런 데까지 풀 도색을 넣었을까? 왜 그래서 까지게 만들지?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보여요.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뭐야?
그렇게 안 돌아가? 굉장히 안 돌아가네요, 얼굴이. 안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 목 부분도 이런 식으로, 좋은데, 안쪽에 움직일 수 있게끔 해놨지만, 안에 볼관절이 부품들에 걸리기 때문에 많이는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목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앞쪽으로 쭉 빼질 수도 있고 쭉 들어 올릴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관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360도 돌아가게끔도 되고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그리고 팔꿈치는 다 접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그리고 뒤로도 이렇게 꺾여지고 안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딱 꺾어줄 수 있는 그런 관절. 그 다음에 손가락 엄지 따로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그리고 검지 따로,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벙어리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집니다. 전지가동은, 오리지널 진짜 빡센 전지가동까지는 아니지만, 요 정도 손가락 크기에 비하면은, 괜찮게 넣어준 것 같고요. 관절 강도는 RC 때도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빡빡합니다. RC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짝 꺾어주고 이쪽으로도 꺾어주고 360도네요. 이렇게 꺾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라쳇 관절 이렇게 쭉 올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가 걸리네. 뒤로는 이런 식으로 빼준 다음에 뒤로 이렇게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데 뒤로 안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고관절은 앞쪽으로만 움직여지네요. 그리고 허벅지 있는 데서 굉장히 빡빡하게 360도 그리고 무릎 있는 데서 한번 걸리고 탁 뭐가 걸리는 그런 관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벌이 나도 조금 덜 할 듯한 무릎은 이렇게 접혀지고요. 그 다음에 발목 회전 관절은 없고 뒤로 요 정도 앞으로 이렇게 살짝 꺾어줄 수 있고요. 통굽 같은 신발 그리고 발바닥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발목은 안쪽으로 꺾어지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안 꺾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듯한 자세가 굉장히 멋있게 재현이 됩니다. 엄청 세게 생겼어요, 일단. 그 다음에 이렇게 마스크를 벗겨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못생긴 누나 하나가, 아니, 이 밑에 이거는 왜 해놓은 거지? 진짜 무슨 파라오도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못생기고 무서운 누나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위를 벗겨준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안쪽에 기계적인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 벌린 이 마스크를 껴주고 다시 이렇게 내려주면 굉장히 뜬금없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놀란 건지 소리 지르는 건지 아니면 입안에 뭘 넣으려는 건지 되게 애매한 그런 페이스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조그마한 거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입 안에 막 들어가 줘요. 굉장히 많은 연출을 해줄 수 있어. 저 덜 아픈가 봐요. 이런 장난치는 거 보면. 어쨌든 그 다음에 이렇게 권총집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조인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칼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껴서 장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광선검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딱 장착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바닥을 펼쳐주면은 저렇게 조인트 여기가 생기기 때문에 뭐 무기들 같은 거를 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무기들을 껴주면 주먹을 쥘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표창을 날리려는 건지 손바닥에 붙어서 신기해야 하는 건지 좀 애매한 그런 손가락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대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꼭 껴져서 손바닥 내려주면은 이렇게 칼을 장착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쌍차 껴주면은 이렇게 조인트가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닌자 느낌이 조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벌린 상태로도 마스크를 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눈이 큰 거랑 조금 개슴츠레 뜬 거랑 이런 식으로 닌자가 어디 잠입했는데 걸려가지고 이제 못된 짓을 막 당하는 거예요. 그런 컨셉. 안 돼!
그래서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116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17.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RC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RC가 진짜 이쁘게 나온 거예요. 나이트버드 섀도우도 나쁘지 않은데, RC랑 비교해보면 얼굴 때문에 좀 아쉽네요. 색감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네메시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고요. 역시 블랙 회색과는 이렇게 같이 둬야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마스터피스 지원 계열 제품을 받아서 사실 좋아요. 마스터피스 제품들이 꾸준히 나와준다는 거는 저 같은 흑우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뭐 본가만의 이런 QC 마감 안 좋은 거 이건 뭐 개체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찌찌는 워낙에 RC 때문에 적응이 됐고, 색감도 정말 마음에 들고, 무장도 많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거 좋아요. 그리고 시노비 느낌 나는 저런 마스크까지는 좋은데 얼굴이 너무 못생기지 않았나. 얼굴만 조금 이쁘면은 조금 잠입하다가 조금 큰일 나는 그런 컨셉으로 막 사진도 찍어보고 할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생각보다는 괜찮은 제품인데 이거를 너무 안 좋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물론 또 이런 얼굴이 취향인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는 물려놔야 진가를 발휘하네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MP55 나이트버드 섀도우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